우리나라 교육 사상 최초 전국 단위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조금 안 가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지만 대신 가끔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하면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육이나 미술 같은 건 학교 갔을 때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좋은데 그런 것도 못하니까.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는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과 만남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집에서 혼자서 미디어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상의 변화들이 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맞이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현장 포착 사실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모두의 일상,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비대면 수업 등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을 만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갔을 때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서 답답하고 잘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체육이나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조금 숨 쉬기가 좀 불편해서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스크 써서 답답해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전과 같이 등교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해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게 좋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매일매일 학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수업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도 잘 됐는데 코로나 생기니까 집에서 수업 들을 때도 있어서 그때마다 좀 수업할 때 집중도 안 되고 한 5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서 혼자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아쉽고 싫어요. 좋은 점은 원격 수업 생긴 거. 그리고 안 좋은 점은 학교 커리큘럼이나 그런 수업에 따라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은데 아무래도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하기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효율성. 제작진이 만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원격 수업으로 통학 시간이 줄은 것은 반갑지만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고 배우는 입장으로는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대답을 잘 하기가 조금 어렵고 소통을 하는 게 한계적으로 돼서 수업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청소년들은 이전처럼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 놀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6시 이후에는 많이 못 모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재미가 없어요. 6시 이후에 많이 못 모이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속 같은 것도 못 만들어서 대인관계 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울감도 있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고 이로 인해 때로는 우울함과 답답함도 느낀다는 청소년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19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와 함께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 연구위원을 만나 연구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했던 심리 정서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변수는 일단은 정신건강, 우울, 불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주관적인 행복도, 또 성취 동기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좀 특수한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중요한 심리 정서적인 그 변화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전후 심리 정서를 살펴본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일상에서 그 느껴지는 다양한 우울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도 정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에 있어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좀 그것조차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전보다 특수하게 더 많아졌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학생들의 특성 또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우울하고 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만 나타난 건 아니죠.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가정경제 수준이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이제 학생이 인지하는 거죠. 그럴수록 사실은 우울 불안이 증가한 항목도 더 많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한 항목도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가정경제의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정서적 타격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어려움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정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하고 고스란히 영향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영향을 받는데 제대로 된 식사나 어떤 이렇게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친구나 교사와의 상호작용들이 사회적 관계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학습량도 확 줄어듭니다. 그런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심리 정서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예. 제작진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인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박경자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후의 청소년 상담 건수와 추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한 1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9년도와 작년 말고 올해를 보면은 32%, 8,600건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통계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상담 건수는 무려 8,6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 건수의 증가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년도와 21년도를 보면 231%가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쪽에 그 상담 건수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쪽에 우울, 불안, 자살, 자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주로 이제 지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 우울, 불안, 자살, 자해 등 정신건강적인 분야의 고통을 호소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발달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성인기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예방적인 차원에 대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문제가 성인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를 떠나 모두가 청소년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용인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어려움이나 부적응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본적인 재능이라든가 기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 그런 부분들로 홈스쿨이라든가 대안학교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고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17,000여 명 그중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센터의 변화는 없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문화예술 활동 같은 거 야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섬세하게 봐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대인관계도 성장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들을 못하고 기관은 또 폐쇄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온라인으로 수업 소그룹 중심으로 소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센터 역시 대면 프로그램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의 한계는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 수에 비해 담당 인력의 수가 적어 업무 수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89명 정도 1인당 관리하는 능력들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100명이 훨씬 넘어가니까 학교보다 오히려 저희 선생님들이 한 명이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에너지를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저 인원이 증원이 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 프로그램의 공백을 채우고는 있지만 대면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방역 수칙 완화와 인력 충원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심리, 정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사회가 청소년들의 학습의 결손보다 심리, 정서적 결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학습의 결손만큼 이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격차 그리고 결손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본인이 원해서 벌어진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인식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 건강 상태인지 좀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사실 자기 마음 상태를 알고 관리하고 또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될 텐데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청소년 기관 그리고 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촘촘하게 마련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선희 센터장 역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보듬어줄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상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박경자 팀장은 청소년의 정서 심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 역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도 지역에 하나 정도밖에 없고 뭐 더 있는 데는 분소해서 한 지역에 두 개 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하고 지역에 이런 상담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가 훨씬 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적인 어떠한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 사실은 상담복지센터 오면 무료로 심리검사도 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약간 그 인식에서의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서 감기가 걸려서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든 뭐 정신과 치료를 받든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벗고 대학교 가서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마스크 벗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고 가족끼리랑 마스크 벗고 수영장도 가고 그렇게 여행 가고 싶어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일상의 삶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청소년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훨씬 깁니다. 그들이 겪는 심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그들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